레인보우 식스를 만들던 회사 유비소프트의 신작 게임입니다. 한번 볼게요. 엑스 디파인입니다. 톰 클랜시 엑스 디파인 게임 플레이. 뭔가 이거 지금 뭐 화물 밀기 같고, 지금 보면은 전형적인 콜 오브 듀티 게임 플레이 스타일인 그런 느낌. 총기가 딱 총기를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, 능력은 이제 디비전에서 가져온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. 보이죠? 근데 이 총 쏘는 느낌이, 이거는 이제 총 그 쏘는 그 타격감이 중요하거든, 이런 게임은. 근데 모던 워페어보다 좀 못한 느낌이 좀 나요. 아무래도 좀 그 클로즈 베타라 그럴 수도 있겠죠. 스킬이 E스킬 요거 E가 이제 일종의 고유 스킬, 이거는 궁, Q가 궁, G는 이제 수류탄 이런 거 같아. 저기 방금 뭐 터렛 깔았고. 그래서 약간 콜옵의 모던 워페어를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레인보우 식스는 없는 거 같아. 레인보우 식스는 없고 오버워치도 좀 들어가 있는 거 같아. E스킬 따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막 쓰는 게 이게 E스킬. 약간 이런 거 보면 또 약간 오버워치 그 돌진 캐릭터들 이렇게 방어막 까는 그런 것처럼.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스노우 엔진 썼을 거예요. 스노우 드랍 엔진. 그 스노우 드랍 엔진이 아마 저기 디비전 엔진일 거예요. 그렇게 클로킹 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무기 사이트가 레인보우 식스 하는 유저들은 이렇게 좀 익숙한 홀로그래픽이 보이죠? 무기 사이트. 이것도 스킬 같은데, 이거는 궁극기다. 방어막을 들고 움직이는 궁극기. 이건 또 약간 라인하르트 같네요. 그죠? 3.4 홀로그래픽. 이거는 링을 먹는 건데, 링 먹는 거 그 코르베 그 도구택 먹는 거 있죠. 그거랑 비슷한 거. 야야야 지금 들어갔는데 점프 마스터가 바닥 사이 구멍으로 나 집어넣어서 내리자마자 죽었어. 이거 진짜 억울해. 이것도 모던 워페어에서 나오던 모드랑 비슷하죠, 그죠? 독택 모드. 근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. 내가 기대한 것만큼 못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. 막 아주 못 만들진 않았다. 뭐 예상 외로 뭔가 만듦새가 좀 있어 보인다, 이런 그 감상평입니다 지금은.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가 더 중요한데. 근데 나는 왜 갑자기 이런 FPS를 만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. 지금도 FPS 게임이 있는데 레인보우 식스는 답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건지. 방금 저런 개싸움 뭔가 이렇게 코르. 그리고 은근히 TTK가 좀 긴 편 같지 않아요? 코르보단 좀 긴 것 같아. 한탄창이 다 안 끝나는 거 보니까. 이거는 또 그 오버워치의 그 누구야? 포도 저격수 위도우메이커가 그 궁극기 같은 거네.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고. 어차피 공짜 게임이니까. 오, 이렇게 클로킹도 되고.
공짜 게임이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퇴근해서 켠 다음에 한 시간 깔끔하게 그냥 팀 데스매치 즐기는 그런 형식으로 될 것 같아요. 그냥. 근데 이거 총 진짜 무쏜다 이 사람. 약간 하이퍼스케이프 느낌이 좀 난다. 왜 그러지? 뭔가. 총 타격감이 그 뭐랄까 조금 애매하네. 막 약간 쫄깃하면서도 이렇게 뭐 좀 약간 무게감이 없다랄까. 그러니까 아예 못 만들진 않았는데 조금 부족한 느낌. 어 이건 뭐야? 뭐 이런 게,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콜업에 있는 모드를 다 가져왔네. 그죠? 이거 콜업도 콜업에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시로가 좀 많네요. 그래도 게임 플레이 자체는 엄청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.